자, 역전을 당하면서 그 다음 바로 공격을 시도하는 청소빈 선수입니다. 네, 역회전 넣어치기네요. 원백 넣어치기. 다시 되돌아옵니다. 여기서 회전이 살짝 오우. 막고 지나갑니다. 뱅크샷. 뱅크샷을 3개 오늘 성공하고 있는 청수빈 선수입니다. 6대6 동점. 야, 청수빈 선수의 공격력도 만만치 않군요. 득점 성공. 원뱅크, 투뱅크 이런 공을 많이 좀 배웠나 봐요. 제가 치는 걸 많이 봤는데 뭔가 좀 본인만의 계산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임아웃을 불러보고 있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빨간 공 앞돌리기가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 하얀 공 비껴치기 좀 짧게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얀 공이랑 노란 공이랑 다시 마주칠 수 있어요. 그 키스를 좀 빼면서 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첫 8강전이긴 합니다만 정수빈 선수가 급하지 않고 또 긴장하지 않고 여유 있게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키스 자, 키스는 맞았어요. 없었어요. 아, 성공합니다. 좋네요. 야, 이 키스가 상당히 위험했던 공이었었는데 네. 키스 피하면서 들어갑니다. 일단 상당히 네, 네. 멀리 있는 빨간 공보다는 키스가 좀 있더라도 하얀 공을 선택을 해서 좀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야, 공격력 좋은데요. 네. 네, 좀 꺾어서 먼 옆돌리기로 합니다. 두께로 회전도 괜찮죠? 받쳐주네요. 네. 정수빈 선수 앞서갑니다. 신인 같지가 않아요. 약간 좀 베테랑 느낌이 있습니다. 무서운 신인인가요? 지금 절대 게임에 동요를 안 해요. 좀이 정도면 약간 흥분할 법도 싶거든요. 절대 흥분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가영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네. 사실 점 차이가 좀 컸어요. 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12대 23에서 7.6점을 치면서 역전을 했거든요. 자, 지금도 앞돌리기가 야, 괜찮은 방향으로 가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포커 페이스도 좋아요. 사실 경기 전에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비껴치기입니다. 비껴치기도 지금 하얀 공을 약간 좀 두꺼운 두께로 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얇으면 또 키스가 있습니다. 자, 비껴치기 갑니다. 일단 두꺼운 두께로 키스 설정 잘했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살짝 맞고 지나가면서 세트 포인트 정수빈 2세트 1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공 배치가 칠 만한 배치는 왔습니다. 1점 남아 있는 정수빈. 이번에는 5이닝에 마무리 기회입니다. 김연 선수가 1세트 5이닝에서 마무리했거든요. 멀리 있던 빨간 공 맞춰내면서 뒤돌리기 갑니다. 아, 적중됐습니다. 좋네요. 2세트 네. 마무리. 야, 1세트 김예은, 2세트 정수빈. 1대1 동점으로 갑니다. 무서운 신인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포커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갑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지금 다음 공 배치를 네. 너무 좀 편하게 열어주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서 아마 조금 실수한 것보다 좀더 마음이 아플 겁니다. 김예은 선수가 오늘 어렵지 않게 다음 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되돌리기 샷. 이번에 또 성공.
아, 공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김내현 선수 공 다루는 모습이 네. 뭔가 좀 안정감이 있고, 약간 좀 불안감이 좀 없어요. 자, 지금도 횡단으로 직접 더블 내렸습니다. 쿠션이네요. 야, 이 해보자. 기울기에서 이걸 내릴 수 있다는 거는 자신감이거든요. 정말 기울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웠던 배치인데, 야, 이 공을 지금 이 곡선을 그려준다. 비껴치기 키스. 야, 내 공이 먼저 지나가네요. 성공. 오. 위험했습니다. 정수빈 선수의 공 치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정도 뭔가 기교가 있습니다. 지금 스트로크에 약간 좀그 세기를 약간 좀 빼주는 거나. 근데 기교가 있어요. 전문가가 봤을 때 뭔가 다릅니까? 네, 지금 그냥 뭐 자신 있게 막 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껴치기 길게. 갑니다. 네, 좋습니다. 성공. 스트로크나 아니면 멘탈적으로 정말 예사롭지 않은 정수빈 선수입니다. 네. 딱 필요한 만큼만 두께를 사용해서 잘 치네요. 두께가 앞돌리기로 갑니다. 괜찮아요. 앞돌리기 공으로 득점 성공합니다. 상당히 쉽지 않았던 까다로웠던 배치였습니다만 이걸 맞춰냈습니다. 자, 지금도 하단 당점으로 각도를 최대한 좀 길게 뽑기 위해서, 네, 하단 당점으로 두께 사용을 정말 잘했습니다. 앞서가는 김예은입니다. 4대3. 네, 앞돌리기 짧게 가죠. 좁혀갑니다. 득점. 아, 좋네요. 오버 파울이 나왔습니다만 흔들림 없이 네. 계속해서 갈 길을 가고 있는 김예은입니다. 지금 선택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좀 네. 혹시나 득점이 안 됐을 때, 네, 수비까지도 될수 있었던 배치이기 때문에. 두 선수들이 이전에 경기를 이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선수들 입장에서 그게 더 불편해요. 아예 좀 모르는 상대를 만났을 때가 오, 좀 예.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잘 알고 있고, 네. 서로 어떤 공을 잘 치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키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득점 성공하는 정수빈. 일단 뒤돌리기 대전이죠. 네, 빨간 공을 반대쪽 우측 상단에 갖다 놓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지금 너무 강했어요, 지금. 대패전. 빨간 공이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만 치면 괜찮죠. 그러네요. 네. 조금 더 가서 득점 성공. 5대5 동점을 만드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그동안에 두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많이 하다 보면 네. 아까 장단점을 잘뭐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정수빈 선수가 한참 배울 그렇죠. 때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뒤돌리기로 길게 지금도 괜찮죠. 오히려 깨끗합니다. 지금 보면은 김예현 선수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때랑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흔히 우리 이렇게 동갑내기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많이 컸다. 맞아요. 원래 내가 너보다 컸지 않냐? 뭐 이런 그 영화 대사도 있는데, 네. 아, 그 상황이네요. 앞에 있던 공 처리를 참 잘해줬습니다.
또 2대 1의 스코어. 물론 김연우 선수가 이번 4세트를 승리하면은 경기가 끝이 나겠습니다만 또 내줬을 때의 마지막 세트. 이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짧게 성공합니다. 확실히 확률적으로 선택을 굉장히 좀 빠르고 정확하게 잘합니다. 자, 지금도 뭐 직접 길게 지금 칠 수도 있는데, 자, 짧게 쳤을 때 확률이 더 좋기 때문에 짧게 시도를 했고요. 점수는 한점 차. 이런 경기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경기 후에도 데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긴 선수는 확실히 좀 덜하죠. 비껴치기로 맞춰옵니다. 정확합니다. 7대 7 동점. 김예은 선수가 결국에는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회전장을 억제를 시켜서 비껴치기 대회전. 이런 공도 회전 많이 사용하면 짧아질 수 있었는데 회전량을 조절을 잘했습니다. 7대 7을 만드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이번 4세트 팽팽하게 가는데 자, 얇은 중요한 두께로 세트. 네. 앞돌리기를 대회전을 치겠죠. 앞돌리기 방향 맞춰갑니다. 적중 역전에 성공하는 김예은입니다. 뒤돌리기 샷 정확합니다. 동점 8대 8 정수빈. 정수빈 선수가 끈질김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를 치르면서 보니까 선수들을 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정수빈 선수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아, 넣어치기로 승부수를 보네요. 승부를 띄웁니다. 2점짜리 네. 뱅크샷. 자, 여기 회전이 괜찮습니까? 괜찮아 보여요. 적중됐습니다. 뱅크샷 성공하면서 세트 포인트 10대 8. 야,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군요. 원뱅크 넣어치기로 득점 성공했습니다. 4세트의 첫 번째 뱅크샷이 중요할 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얇은 두께입니다. 얇으면 돼요. 자, 얇게 얇아요. 맞았습니다. 얇게 맞춰서 짧게 만들었는데요. 득점 성공! 11대 8. 4세트 정수빈 승리. 2대 2 동점을 만듭니다. 두께를 참잘 맞춰냈습니다. 그러면서 짧게 내공을 컨트롤해내면서 득점 성공. 대단한 선수군요. 직접 치는 것보다 짧게 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직접 쳤을 때는 하얀 공이 횡단해서 빨간 공 쪽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좀 얇은 두께로 짧은 코스가 좋아 보여요. 인공은 돌았습니다. 옆돌리기로 네, 깨끗합니다. 키스를 피했어요. 옆돌리기 성공하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네, 지금 약간은 좀 불안했던 배치예요, 지금. 아무래도 네. 예,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잘 맞춰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공 배치는 정말 만족할 만합니다. 뒤돌리기. 이런 공들은 이제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요. 짧게 적중됐습니다. 성공. 자, 다음 공 배치도 또또 괜찮아요. 네. 만들어놨네요. 포지션 플레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똑같은 공격이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직접 치는 것보다 퍼쿠션으로 치는 게 다음 공 배치나 뭐 확률적으로 좀더 좋아 보입니다. 역시 뒤돌리기로 갑니다.
자, 퍼쿠션으로 갔어요. 방향 좋습니다. 네. 깨끗하게 성공. 흔들림 없이 마지막 5세트를 앞서가고 있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자, 빗겨치기 길게 좋아요. 와, 네. 좋은데요. 정확합니다. 한 점 더 보태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4대 2. 오늘 친한 신정주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를 좀 받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서 지금 욕심이 예. 좀 생길만한 그런 배치가 왔어요. 지금 앞돌리기 짧게도 있거든요. 신정주 선수도 풀세트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신정주 선수 과연 그 기가 느껴질까요? 정수빈 공격합니다. 뱅크샷 넣어치기 뱅크샷. 자, 지금 아이 뱅크샷이 괜찮아 우와,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건 신정주 선수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신정주 선수가 김내원 선수랑도 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 네. 기를 안 줄 거예요. 야, 이 뱅크샷이 조마조마했는데 들어가는군요. 답답하죠. 5세트 뒤지고 있는 김예은. 비껴치기. 오늘 짧은 공 비껴치기는 잘 안 됐는데 긴 비껴치기는 잘 됐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이런 비껴치기는 잘 치네요. 네. 다시 한 점 더. 아, 2점 남아 있습니다. 7대 3. 정수빈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네. 올 시즌은 바로 NH 농협카드 상의를 입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좀 아, 좀 힘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두꺼운 두께를 밀어서 좀 비껴치기 시도하나요? 얇은 두께를 먼저 얇은 두께를 먼저 나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대 3이 됐습니다. 1점 남아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아, 두꺼운 두께가 좀 더 편했거든요. 근데 얇은 두께를 선택을 해서 득점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예은 선수에게도 3뱅크 기회가 왔습니다. 뱅크샷 이거 맞으면 몰라요. 들어갔습니다. 예, 네.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8대 5. 뱅크샷이 이럴 때 나와주면 확실히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뱅크샷 득점. 멘탈이 아무리 강해도 그렇죠. 지금 그동안 이제 얼굴 표정이 이제 포커페이스로 변동이 없었던 얼굴 표정의 변화가 없었던 정수빈 선수이긴 합니다만 약간 좀 조급해진 네. 표정이 보여요 지금. 이게 감출 수는 없네요. 뒤돌리기 공이 나왔습니다. 득점 네. 성공. 아, 이렇게 따라오면 정수빈 선수 조마조마해지고 그렇죠. 근데 김예원 선수는 뭔가 또 이제 투지가 생길 텐데요. 지금 2점, 아 3점 남고 1점 남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김예원 선수가 좀 더 유리합니다. 지금 다음 공 배치가 괜찮은 배치가 나왔거든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두 선수들 네. 야, 누가 이기냐. 김예원과 정수빈 거의 다 와서 와 갑니다. 옆돌리기 갑니다. 네, 왔어요. 괜찮습니다. 8대 7. 2점 남아 있는 김예은. 아. 재밌는데요. 자, 네스트로그 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입니다. 옆돌리기로 꺾습니다. 자, 옆돌리기 꺾어 놨습니다. 자, 회전량 살아 있어요. 와, 가느냐? 자, 가느냐? 코너 쪽으로 갑니다. 준결승으로 갑니다. 자. 와. 정수빈의 돌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준결승에 진출하는 본인의 커리어 하이 준결승 정수빈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이 공도 정말 떨리면은
네 스트로크 안 나와서 짧아질 수 있었거든요. 자, 정수빈 선수 목표를 이뤘습니다. 일단